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183번과 184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시면 The cultures of different peoples죠. 자, people의 S가 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민이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되겠죠. 문화들이네요. 자, 이 culture가 주어가 되겠고요. do affect예요. 이게 동사인데 지금 동사 앞에 이렇게 조동사 두가 붙어 있죠. 자, 이때 이 두는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저자가 강조를 왜 할까요? 강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강조다라는 것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it 그리고 is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쓰고 이 that을 쓴 다음에 나머지 내용 쓰는 거죠. 이게 it that 강조용법이죠. 이 it that 강조용법을 왜 쓸까요? 예,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 쓴 사람이 저자가 이러한 표현들을 썼다. 강조형법이라던가 아니면 동사를 강조하는 do라던가 그리고 또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the, very 다음에 뒤에 명사 나오는 거 있죠? 예, 그럴 때 이 very가 바로 그죠. 바로 그. 그쵸? 뭔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국민들, 다양한 국민들의 문화들이 do affect죠. 영향을 줬단 얘기죠. 어디에 영향을 줬어요?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거를 강조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땡땡 하고서 콜론이 이제 그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을 해주겠죠. In the world of the future, 미래 세계에, 그쵸? 미래 세계에 it looks as if예요. as if처럼 보인다죠. 예, as if처럼 보인다. 자, 마치 뭐뭐처럼 보인다예요. 자, 모든 세상의 부분들이 would affect, 영향을 끼칠 것처럼 보이는 거죠. Every other part, 모든 다른 부분들에게, 그쵸?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그 모든 부분들이 또 다른 모든 부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 it은요, 해석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 가주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as if처럼, 그쵸? as if 뭐뭐처럼이죠? 마치 뭐뭐처럼 보인다. as if도 이게 지금 가정법이죠? as if 가정법.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가정법, 조동사, would를 썼네요. 그쵸? 예. 그래서 미래에, 미래 세상에서는 모든 세상의 부분들이 다른 모든 부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I have suggested earlier. 나는 일찍이 제안했었다죠. 예, 일찍이 제안했었다. 뭘 제안했었을까요? That 이하를 제안한 거죠.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The cultures of the different countries of Europe이죠. 유럽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가 이게 주어죠. 동사가 have죠. 가졌다는 거죠. 그쵸? 예, 뭘 가졌습니까? 근데 보니까 뒤에 이렇게 derived랑 연결되는 거죠. have derived. derived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얻어내다. 그쵸? 축출하다. 뽑아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그러한 문화들이 과거에는 have derived죠. 뭔가를 얻어냈어요. very great benefit. 아주 큰 이익을 얻어낸 거죠. 어디로부터 얻어냈습니까? from their influence. 그들이 영향을 끼친 것.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upon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그들이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부터 아주 큰 benefit, 이익을 과거에는 얻어냈었어요. 그쵸? 그것을 일찍이 제안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I have suggested that. 나는 DDR를 또 제안했었죠. 국가적인 문화, national culture죠. 국가의 문화인데, 그런데 그 문화가 뭡니까? which isolate itself voluntarily. 그쵸? 그리고 또
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셔널 컬처가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형광펜들을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셔널 컬처 하고서 위치하고 꾸며주고, 그리고 5월 다음에 또 주어가 한번더 반복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위치 이하가 꾸며주는 겁니다. 그쵸? 예, 여기까지네요. 그죠? 어우, 기네요. 자, 내가 제안을 했다는 거죠. 데디아를. 어떤 이 국가적인 문화. 근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Which isolate itself니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쵸?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시키는 문화. 즉, 또는 5월 같은 경우는 뜻이 세 가지가 있죠. 여기다 한번 적을까요? 5월은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또는이죠. 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시겠죠? 여기서는 뭐 또는도 되겠고 즉도 되겠죠. 즉 국가적인 문화를 말하는 건데 또 어떤 문화요? 위치아가 꾸며주죠. Which is cut off from others. 즉 다른 것으로부터 잘려져 나온 거죠. cut off 되어진 거죠. BPP니까. 그죠? 다른 것으로부터 잘려지게 된 국가 문화죠. 뭐 함으로써? By circumstances죠. 어떤 환경에 의해서요. 어떤 환경입니까? 또 뒤에서 꾸며주죠. 바로 그것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잘려져 나오게 된 그러한 국가적 문화. 자, 그 국가적 문화가 이게 지금 주어 1번, 주어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동사가 바로 support from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국가적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겪는 거죠. 그렇죠. suffer from이죠. 겪는다는 거예요. 뭐를 겪습니까? 그 국가적 문화의 isolation, 고립을 겪는다는 거예요. 고립을 겪게 된다라고 나는 제안을 해왔었죠. 되셨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한 that the country, 그 나라인데 어떤 나라입니까? 또 위치가 꾸며주죠. 예, 문화를 받았던 나라죠. 어디로부터? 해외로부터. 그쵸? 뭐가 없이? Without having anything to give in return. 자, 여기서 보시면은, 줘야 할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이가 되겠죠. In return, 담례로. 그쵸? 담례로 줘야 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이, 해외로부터 문화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 그쵸? 예, 그러한 나라. 그리고 또 어떤 나라예요? 자, 이것도 표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that 안에 지금 주어가 country죠. 그리고 나서 and가 또 country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절이 쭉 꾸며주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 aims to impose its culture on another without accepting anything in return까지가 지금 또 country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절 안에 이첫 번째 country가 주어 1번, 그리고 이게 주어 2번이 되는 거죠. 자, 주어 1번과 그것을 수식해주는 위치 이하의 내용을 해석을 했고, 주어 2번과 위치 이하의 내용을 해석하면, 어떤 나라예요? 목적을 두는 이 나라죠? 어디에? impose 하게 되면 부과하는 거죠. 그 문화를 다른 것에다가 부과하는 데에 목적을 둔 나라죠.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accepting. 받아들이는 것 없이. anything. 어떤 것도. in return. 담례로. 담례로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것 없이 자기네 문화만을 다른 나라에다가 부과하는 데에 목적을 둔 나라.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그냥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예, 어떤 거 담례로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뭐예요? 이거는 문화를 다른 나라에다가 부과하기만 하는 거죠. 그 나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러한 이두 나라는 will both suffer from 둘다 어떻게 돼요? 겪을 것이다. 뭐를요? This lack. 부족이죠? 뭐의 부족이에요? Mutual action. 상호적인 행동이죠. 상호작용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상호작용과 and reaction. 반작용. 그쵸? 반작용을 갖다가 반작용의 부족을 이제 겪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게 뭐예요? 상호작용과 반작용이 뭐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문화의 교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T.S.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도 이 고립된 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별로 얻게 되는 이익이 없을 거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4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번. 자, 이 184번도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자, 조지 고든 바이런이죠. 요 사람이네요, 사람. 요 사람이 had been born, 태어났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lame하게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를 저는 이란 뜻이에요.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he was doomed to 부정사죠. 뭐뭐 할 운명이다 라는 뜻인데, 이 doom이라는 말은요, 좀 안 좋은 의미의 운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제가 학창시절에 둠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둠. 이 둠이 막 총 들고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에, 요즘 게임으로 치면은 서든 어택 같은 그러한 게임이 옛날에 486 컴퓨터 있었을 때 이제 있었거든요. 그때 그 게임 이름이 둠이에요. 둠. 아주 안 좋은 의미의 운명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뭐뭐 할 운명이다라는 표현을 한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be doomed to가 있죠. be doomed to 부정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destiny도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걔의 이렇게 형용사 형태인 be destined 그리고 to 부정사. 자, 이것도 뭐뭐할 운명이다. 그 다음에 fate도 운명이죠. 예, 이거는 이제 좀 죽어야 할 운명이 fate예요. be fated to 부정사가 있고, 그리고 그냥 비투용법도 비투용법도 운명의 뜻이 있어요.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중에 얘도 운명의 뜻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만 뭐뭐 할 운명이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는 뭐 할 운명이에요? Pass on unsettled and depressing childhood예요. 자, 그는 뭐 할 운명입니까? Pass는 뭐 보내다 정도가 되겠죠. 보낼 운명이에요. 뭐를 보냅니까? unsettled. 이건 뭐예요? 불안정한 거죠. 예. 불안정한. 불안정하고 depressing 하게 되면은 얘는 우울한 거죠. 우울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낼 운명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리를 저니까. lame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a fatherless child죠. 아빠가 없는 한 아이. 그렇죠? 자, 그런데 그는 had early learnt예요. 일찍이 배웠었죠. 뭐 하기를 배웠어요? To despise. 바로 그 저기 despise 하게 되면은 이게 아래를 보다거든요. 그러니까 look down on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경멸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거. Look down on.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 뭐 disdain도 disdain 같은 뜻이죠. disdain. 그리고 scorn. 요 정도가 다 멸시하다 경멸하다죠. 그러니까 동격이 되겠네요. 아빠 없는 아이였던 그는 일찍이 배웠다. 뭐 하기를 배웠습니까? To despise. 경멸하고 깔보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뭐를 멸시합니까? 바로 all authority예요. 모든 권위들. 그렇죠? 아버지 없이 자라면 좀 그런 권위 같은 그런 틀이라던가 이런 것에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his mind죠. 그의 마음은, 그쵸? recognized 예요. 인정했다. 그쵸? 뭐를요? no duty of obedience. 그러니까, 인정 안 한 거죠? 순종의, 그러니까 obedience는 순종, 복종 다 되겠죠? 순종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의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누구에 대한? to beings죠. to beings는 being이 어떤 존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people이에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뒤에서 이제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그 사람들의 연약함. 그쵸? 그 사람들의 연약함. 근데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he had discerned. 그가 알아차리게 됐던. 그쵸? 그가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아차렸던. discern 하게 되면은 이게 알아차리다 이 뜻이죠. 알아차리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그가 알아차렸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종의 어떤 의무도 그의 마음이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his pride예요. 그의 어떤 자존심이죠. 자존심은 자 forbade죠. forbid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용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forbidden은요, 이게 금지하다의 뜻인데, 이게 A 다음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뒤에 용례가.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기를 금지하다도 되고, 또 from ing라고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문법 책들 중에서 이 forbidden은요, 요것만 된다고 가르치는 문법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영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영사전들을 찾아보시면 이 forbid의 용례가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만 나오는 오형식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분명히 쓰이지만 이렇게 삼형식으로서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ing 형태로 이렇게도 쓰입니다. 삼형식으로. 그래서 이 forbid를 방해 금지의 타동사라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배우셨죠? 뭐가 있어요? stop a from ing 그죠?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리고 keep a from ing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prohibit 예, prohibit a from ing, ban a from ing, 또 bar a from ing 이런 거다 배웠잖아요. 이게 삼형식에서 나오는 a from ing 방해 금지의 동사인데 그런데 문법 책에서는 이 forbid는 삼형식 요 방해 금지의 타동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문법 책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둘다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도 되고 from ing 둘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의 그 자존심이 his pride가 금지한 거죠. 그쵸? 그로 하여금 뭐 하기를? to bow 하기를. 그쵸? 이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고개를 숙이도록 금지했어요. 그쵸? from prudence는 뭐냐면은 어떤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함으로부터 고개를 숙이는 것을 금지한 거죠. 그쵸? 예, 여기서 where은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뭐뭐 하는 곳에서죠. 뭐뭐 하는 곳에서. 어떤 곳에서? 바로 그가 존중으로부터, 그러니까 존경심으로부터, 존경심이 우러나서 그가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그쵸? 존경심이 우러나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곳에서 신중함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금지한 거죠. 그의 이 자존심이. 자, 그 다음에, 자, brought up by his, 이거 붙였어야 됩니다. mother이에요. 그의 엄마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거죠. bring up은 양육하다니까. 자, in admiration for the French Revolution이죠. 바로 묶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어떤 동경심 안에서, 그쵸? 그러한 것을 경탄하면서 그의 엄마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그는, 그러므로 retain, 보유했죠. 그쵸? 뭐를 보유했어요? 어떤 adulation, 그런 어떤 그 흠모, 그리고 경배, 그쵸? 뭐에 대한 흠모와 경배예요? 나폴레옹에 대한, 그쵸? 나폴레옹은 누굽니까? 군인이죠? 바로 공화국의 군인입니다. 자, 그의 아주 신체적인 infirmity 하게 되면은 이게 약함, 병약함이죠, 병약함. 그러한 병약함이 inspire, 이게 영감을 불어넣다죠. 그에게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요? With a dread, 두려움을 불어넣은 거예요. 어떤 두려움? Of being looked down upon, 바로 경멸받는 거죠. 그죠? Look down on 또는 look down upon 하면 경멸하단데 지금 수동태니까 경멸받는 두려움을 그에게 불어넣었어요. 그의 그 신체적인 병약함이. 그러므로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여줬어요? 호티하게 아주 거만한 거죠. 그리고 컴배티브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퀵투 테이크 오펜스죠. 퀵투 테이크 오펜스 하게 되면은 테이크 오펜스가 뭐예요? 이게 공격을 취하다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낸다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화내기에 빠른, 공격하기에 빠른 뭐 그런 의미니까 화를 잘 낸다.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show oneself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떠어떠한 모습을 보이다예요. 자,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show 다음에 이렇게 oneself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요런 형용사한 모습을 보이다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거만하고 전투적이며 화를 잘 냈어요? 불구로 태어났죠. 레임이었죠. 그리고 아버지도 없었고 그러한 이 아주 불안하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까지도 이 프랑스 혁명을 막이 엄청 찬미하는 그런 엄마에게서 양육을 받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을 이렇게 경배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바이런한테 아주 내가 깔봄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이제 심어준 거죠. 그래서 아주 거만하고 컨버티브하고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요 정도로 하겠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